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한영진, 계속해서 도움 말씀의 김우석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네. 두 번째 4강전 네. 경기가 출발을 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양 팀 모두 직전까지 8강전을 계속해서 뛴 이후에 올라온 팀들이라 이 체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또 걱정이 되는데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일단 뭐 클레이 팀은 상당히 젊은 팀입니다. 뭐 네. 전라남도 광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팀이고요. 예, 뭐 엔트리를 보면 그 김찬호나 박여소와 그리고 또 이호영 같은 최근에 대학교를 졸업한 선수들이 좀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 반면에 페가수스는 이 팀은 1975년에 창단한 팀이에요. 서울 지역에서 거의 40년을 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고 연배가 상당히 좀 오래된 팀이지만 제 전통이 있는 그렇죠. 예, 오늘은 예, 그나마 조금만 젊은 선수들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1쿼터가 출발했습니다.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의 그렇죠. 페가수스 네.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의 광주 클레이가 그렇죠.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슛을 던진 선수가 이철현 선수인데요. 예, 선수 출신이고요. 그리고 또 8강전에 또 페가수스의 승리를 안긴 팀이죠. 예. 자, 김명수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자, 양 팀도 오늘 한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네. 예, 두 번째 경기는 조금은 예, 마음 가볍게 아마도 예, 게임을 풀어나갈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예. 자, 뒤쪽에서 고진우. 그렇죠. 클레이가 조금 예, 뭐 코트를 절반 가까이 사용하는 지금 예, 수비를 사용하고 있죠. 자, 경합 과정이 굉장히 그렇죠. 치열한데요. 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저 선수가 이호연 선수고요. 네. 아마 조선대학교로 졸업한 지가 아마 오래되지 않았을 겁니다. 신장이 거의 2m에 달하기 때문에 예, 페가수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격하기에 예,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이번 수비 좋았죠? 현재 네. 코트 위에서 이 이호연 선수의 신장이 굉장히 또 돋보입니다. 그렇죠. 예. 아마 대학 리그 가이드북 기록상으로 2m1인가 되는 선수거든요. 네. 예, 상당히 신장이 좋은 선수입니다. 예. 자, 이경훈이 빠르게 빼내봤는데 아쉽게도 그렇죠. 바깥으로 네. 아웃됐습니다. 네. 최근에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뭐 대전에 있던 대전 팀과 그리고 또 대구의 팀들이 좋은 팀들이 있었거든요. 창원까지. 네. 근데 작년분과 올해는 지금 광주에 예, 흑인한 팀이 상당히 멤버를 잘 갖추면서 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진우가 미들레인지 성공시키면서 그렇죠,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네. 올렸습니다. 또는 어쨌든 오늘 경기는 페가수스의 관록이냐 그리고 클레이의 어떤 팩이냐 그쪽에서 좀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깥에서 외곽에서 석점 네. 들어갑니다. 자, 좋은 출발인데요. 그렇죠. 7번이죠. 여호수아, 박여호수아죠. 네, 박여호수아. 그렇죠. 선수. 저 선수도 상당히 좀 그 엘리트 시절에 의미 있는 활약을 좀 했던 선수죠. 네. 네. 현재 명단만 살펴보면 이 선수 출신이 조금 많은 광주 클레이인데요. 그렇죠. 링 맞고 튀어오른 공. 안쪽에서 바운드 패스 이후에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조금 전 1번 이철현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또 돋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또 지금 양 팀이 초반에 또 어떤 기선 제압을 위해서 예, 상당히 집중력 있게 게임에 임해주고 있습니다. 최진호가 네, 선수는 또 차례를 준비하고요. 헤어밴드하고 또 턱수염이 상당히 인상 깊죠. 네. 네. 굉장히 또 잘 어울립니다. 그렇죠. 예. 짧게, 이 수염이 네. 네. 짧게 커튼이 좋았고요. 네, 21번 선수가 예, 파울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득점. 점수는 3-3. 그렇죠.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페인트 동작 네. 이후에 골 뒤쪽으로 흘렀는데 네. 뭐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드리블을 치우고 가면 조금 우리 편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 있으면서 공간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네. 확실히 동아리 농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27번 박여우수아 그렇죠? 선수의 네. 파울이었습니다. 아, 더블 클러치를 했는데 예, 메이드는 안 됐죠. 하지만 예, 파울 얻어냈고요. 네. 예, 이 점을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철현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광주 클레이에서 선수 교체가 있었고요. 그렇죠. 오준규 선수로 보이죠. 아, 김태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철현. 자, 첫 번째는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동호회 선수들이 좀 패션이 다양하죠. 네. 네. 헤어스타일도 다양하고요. 네. 확실히 이
꾸미는 느낌이 그렇죠. 조금 더 많죠. 예, 개성이 좀 있죠. 네. 예. 어쨌든 엘리트보다는 어떤 복장과 관련한 규정들이 좀, 예, 좀 약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좀 자신들의 또 뭐 농구도 또 하나의 또 패션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렇죠. 패션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쓰는 선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광주 클레이의 그렇죠. 공격으로 계속해서 네. 이어지겠습니다. 자, 양 팀은 앞선 경기에서는 공격 흐름이 좀 답답하죠. 예. 그만큼 좀 수비에서 예, 좀 집중력이 예, 공격보다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광주 클레이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네. 예, 커팅도 있고요. 스크린 플레이도 있고요. 네. 골 밑에서 리바드 따내는 네. 페가수스. 그렇죠. 페가수스의 역습. 네. 빠르게 돌파 시도 이후에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팀 모두 좀 마무리가 좀 마음에 성이 안 차죠. 네. 네. 조금은 예, 게임을 이기 위한 욕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2점 득점. 자, 하이포스티리오 공격 너무 좋았고요. 네. 예, 또 침착하게 예, 김태환 선수가 예, 성공을 시켰습니다. 주장답게. 네. 아직까지 양팀 모두 야투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1쿼터에서 그렇죠. 얼마나 그 감각을 끌어올리느냐가 네. 또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등지는 과정 이후에 네, 이번에는 여기서 아, 네, 그렇죠.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원 선수가 공격력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네. 신장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선수들은 좀 부담이 되거든요. 이 수비에서 네. 버텨주는 그 능력이 그럼요. 네. 대단한 거죠. 그렇죠. 자, 그만큼 페가수스는 뭐 이철현이나 예, 23 고진도 선수 같은 선수가 스피드에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한 공격을 하면 예, 예, 득점에 대한 확률을 좀 높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박여우수아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이철현 선수가 잠깐 네, 쉬죠. 네. 지금 이철현 선수 이게 바지 쪽에 보시면 뭐 문구가 좀 새겨져 있잖아요. 네. 예, 저 부분 이제 신스 1975라고. 써 있는 예, 그 문구입니다. 팀이 창단된 그렇죠, 연도를 네, 유니폼에 새겼군요. 거의 뭐 현존하는 그 생활체육 농구팀 중에는 네. 뭐 가장 오래된 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동아리 농구가 활성화된 게 1990년대 후반이거든요. 네. 그전까지는 서울의 뭐 잠실 지역이나 그 종로의 YMCA 대회 정도가 두 개 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1990년대 후반에 상당히 많은 팀들이 생겼고요. 농구연합회라는 조직이 생기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됐거든요. 예. 그것보다도 한 20년 빨리 생겼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예, 오래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팀에 대한 그런 그렇죠. 애정이나 네. 이런 것도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상당히 뭐 선후배 간의 우정도 상당히 돈독한 팀이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지금까지 이어올 수가 없거든요. 예. 자, 이번에 2점 득점. 그렇죠. 플레이죠. 네. 깔끔했습니다. 그렇죠. 김찬우 선수였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수비 커버까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준규. 오준규 선수는 얼마 전까지 광주 수피하고 코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자신의 학업 때문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 들어서 뭐 3대3 대회나 5대 대회 많이 나오면서 또 엘리트 선수들의 기량을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상당히 예, 어떤 전개 과정은 좋았는데 자 여기서 네. 2점 들어갑니다. 네. 조금은 불안했는데 그렇죠. 클레이가 조금 예, 앞서가고 있죠 이제. 네. 예, 권순우 선수가 또 좋은 또 예, 레이업 득점을 하나 만들어냈고요. 예. 자 1쿼터 남은 시간은 50초. 현재 점수는 9대3 6점 차로 클레이가 앞서 그렇죠. 나가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바운드 패스 이후에 마무리 짓습니다. 네. 홍정무. 그렇죠. 예. 어쨌든 페가수스는 홍정무 선수가 예, 골 밑에서 좀 공간을 열어줘야 네. 밖에 이철현이나 고진호 같은 선수가 예, 공간을 또 외곽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원 선수가 좀 매치업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돌파 시도 이후에 본인이 직접 그렇죠? 네, 점을 그렇죠.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밀고 나가야죠. 예. 자 원샷 플레이를 해야겠죠. 네. 안쪽으로 그렇죠. 패스했고 네. 왼쪽에서 링 맞고 튀어 올랐습니다. 네. 자, 선수들이 조금은 항의를 네. 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이 4강전답게 그렇죠. 네.
선수들이 판정에 조금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양팀이 뭐 서로 엄청나게 치열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조용한 긴장감들이 좀 보이잖아요. 네. 그만큼 또 우승을 향한 강한 진념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 45도 석점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양팀의 1쿼터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점수는 9-5, 4점 차로 클레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클레이의 어떤 젊고 빠른 수비에서 능력들이 페가수의 공격을 잘 막아냈고요. 네. 결과로 9-5로 클레이가 4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쿼터에서는 어떤 경기력으로 계속해서 보여줄지 저희는 잠시 후에 2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팀들이 있었거든요, 창원까지. 네. 근데 작년분과 올해는 지금 광주에 흑인한 팀이 상당히 멤버를 잘 갖추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진우가 미들레인지 자 바깥에서 외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자 조금은 게임을 위한 욕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2점 득점. 자 하이포스트리 공격은 뭐 지금까지 이어올 수가 없거든요. 자 이번에 2점 득점. 그렇죠. 플레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바운드 패스 이후에 마무리 짓습니다. 공정 좋은 팀들이 자 계속해서 2쿼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굉장히 신나 보이죠? 그렇죠. 네. 아무튼 결승전에 올라가 있는 그 아우스 소속 선수들로 보이는데요. 네. 상당히 아주 즐겁게 또 다른 팀의 상황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우리가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어디 카메라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한번 그렇죠. 또 손을 흔드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이후에. 자 좋은 기브앤고라고 하죠. 골을 주고 셔플 컷을 해서 골밑으로 접근을 했고요. 또 패스를 주는 선수는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바운드 패스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바로 셔플 컷을 통해서. 자, 이 장면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짧게 하는 2대2 플레이는 상당히 수비가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좋은 또 패턴 플레이 하나를 만들어내는 광주 흑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다르게 그렇죠. 실제 안에서 이제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정말 순식간에 그렇죠. 움직이잖아요. 맞습니다. 밖에서 보면 저 공간이 잘 보이지만 수비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저 공간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자, 이경훈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손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손 쪽에 좀 부상이 있는 것 같죠? 네. 아 교체가 됐군요. 김태환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뭐 지금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어준 주장이죠. 지금 같은 이제 부상이 확실히 결정이 되면 자유투를 던지는 선수도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김태환의. 첫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철 선수가 좀 파울이 많아지는데 페가수스에서 뭐 공세에 걸쳐서 많은 역할을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은 파울 관리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구도 들어가지 않았고 왼쪽에서 서창현 오버헤드 패스 동료들과 주고받고 있습니다. 고진우 돌파 시도 여기서 2점 링 맞고 튀어나왔는데 클레이가 따냈습니다. 페가수스가 좀 공세에 걸쳐서 뭔가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지금 농구가 안 되고 있고요. 반면에 클레이는 전개 과정이 상당히 좋죠. 지금 같은 플레이도 뭐 비하인드 백패스였지만 좋은 타이밍에 올라와서 또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반면에 페가수스는 좀 그렇죠. 지금 같은 이제 스크린 플레이들이 나와야죠. 어쨌든 클레이가 지금 맨투맨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 플레이를 해줘야만 지금처럼 공간이 만들어지고 득점으로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마무리 지었던 서창현 여기서 점퍼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페가수스가 좀 수비가 좀 좀 헐거운 느낌이 있죠. 자 깔끔하게 김태환 선수가 점퍼 그렇죠.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11-7 4점 차. 자 드리블 능력 굉장히 좋은데요. 클레이의 역습 반대편 바라봤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퀴슬은 울리지 않았고 페가수스 왼쪽 45도 석점. 이런 게 들어가줘야 페가수스는 공격이 좀 풀릴 텐데. 지금 서창현 선수인가요? 그렇죠. 수비하는 과정에서 좀 부상이 있었던 것 같죠?
발목 쪽을 조금 아파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또 의료진에서 예, 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의료진이 투입이 되고 있고 네. 자, 직전 경기에서도 그렇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고 네. 조금씩 이 선수들의 부상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체력과 관련돼서 예, 두 번째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부상이 뭐 꼭 체력에 대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도 예,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이제 발목 상태가 예, 조금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 이경훈 선수도 이제 손이 조금 좋지 않은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을 예. 계속해서 제스처로 보여줬는데 예. 자, 우선 혈액순환을 위해서 신발을 벗은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발목에 지금 테이핑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 좀 충격을 좀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경훈 선수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손가락을 조금 만지면서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이 장면 서창현 선수 이 장면인데 그렇죠. 점프를 한 이후에 이제 네, 착지 그렇죠. 동작에서 네. 다행히 뭐 화면상으로는 아주 심하게 예, 접질린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그래도 통증이 좀 많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굉장히 그렇죠. 잘 다치는데 네. 한의원을 굉장히 애용합니다. 그렇죠. 뭐 발목 확실히 이제 발목에 예, 발목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한의원이 좀 빠르긴 하죠. 네, 발목 네, 염자라고 네, 해서 그렇죠. 이제 부항으로 피를 뽑고 이렇게 네, 침을 좀 맞으면 그렇죠. 효과가 되게 네. 빠르더라고요. 자, 여기서 두 점 들어갑니다. 자, 확실히 지금 광주 흑이 페가수에 비해서 분위기가 훨씬 좋죠. 네. 네. 공격에 대한 짜임새도 좋고요. 집중력도 뛰어나 보이고요. 반면에 지금 페가수는 1쿼터 한 5분이 지나면서부터는 뭔가가 모르게 예, 좀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예, 맨투맨 디펜스에서 가장 특효는 어쨌든 첫 번째가 스크린 플레이입니다. 예. 아, 지금 먼 거리 석점. 그렇죠. 예, 이철현 선수. 네. 이철현 선수가 이제 1차전 8강전에 승리를 하고 나서 아, 아우스랑 뭐 결승에서 붙어보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남겼거든요. 자, 돌파 시도 이후에 아, 네.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45번 홍정모 선수의 그렇죠. 파울인 것 같고요. 네. 이 장면이었는데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홍정모의 파울. 김태환 아, 1구 깔끔합니다. 네. 2구째 김태환 2구도 깔끔하게 그렇죠, 성공시켰습니다. 네. 자, 5점 차 리드하고 있는 클레이. 그렇죠. 네. 자, 클레이가 예, 8강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상당히 일단 집중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네. 선수들이 어떤 투맨 게임에 대한 완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예, 점수로 저 간간이 점수로 이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호연 선수가 수비에서 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페가수 선수들이 쉽게 골밑까지 접근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예, 지금 공수에 있어서 상당히 예, 페가수스에 비해 좀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 클레이, 광주 흑 선수들의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안정감이 네, 그렇죠. 느껴집니다. 네. 이철현 지금은 아, 동작 네.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네.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게다가 예, 어떤 그 흑의 김철현 선수의 어떤 2대2 수비 센스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예, 그 사이를 예, 어떤 또 센스를 더해서 예, 돌파를 만들어낸 이철현 선수입니다. 자, 이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예, 턴드블이 정말 좋았죠. 네. 예. 정말 깔끔하게 턴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자,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네. 마무리 지었던 서창현 여기서 잘 네. 맞으면 그렇죠. 효과가 되게 네. 빠르더라고요. 자, 여기서 두 점 맨투맨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점수는 5점 차로 클레이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철현이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철현 선수가 1쿼터에 자유투를 다 실패했거든요. 네. 아, 네. 또 후반 전에 좀 넣어주네요. 네. 어, 저 황지석 선수인데 다리 떠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네. 이철현 2구째. 네.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에 성공하는 그렇죠? 페가수스. 네. 고진우. 아, 이번에 좀 무리했죠. 네. 네. 수비 숫자가 굉장히 그렇죠. 많았는데. 네. 김태환. 네, 이번에 또 아, 네. 완전히 아웃넘버 상황이었는데요. 네. 석점 와이드 오픈 찬스에 그렇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또 가야겠죠. 자, 이번에도 네. 쓰러져 있군요. 이 장면인데. 네. 자, 지금 네, 오늘 저 허벅지 쪽에 네. 약간 통증이 생긴 것 같죠? 아, 우리 또 황지석 선수는 또 예, 좀 답답하다는 듯이 또 머리를 그쳐지고 있습니다. 네. 페가수스의 벤치는 약간은 조금 그렇죠. 지금 선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그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좀 다운돼 예, 있고요. 자꾸 예, 부상 선수가 발생하다 보면 예. 이번에 뭐 수비수가 3명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무리한 장면일 수도 있었습니다. 예. 자, 의료진이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체를 준비하는 것 같죠? 그렇죠. 네. 터널한 동작, 저기서 1차로, 네. 자, 두 번째 동작에서, 네. 좀 부상이 생긴 것 같죠? 자,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고진우 선수는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든 네. 상태인 것 같은데요. 지금 또 화면에 잡혔던 선수가 김경록 선수인데 네. 아, 10년 전까지는 정말 뭐 또 동아리 동구에서 또 내놓으라는 슈팅가드였거든요. 오늘 경기에는 지금 한 번도 지금 경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진우 선수 대신에 이제 황주석 선수가 그렇죠.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경기 그렇죠? 이 코트 전체가 약간은 조금 어선해졌는데 네, 그렇죠. 그럼 다시 이제 경기를 해야죠. 네. 자, 페가수스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네. 자, 황주석 선수가 경기에 나섰고요. 서창현. 그렇죠. 황주석의 반드 패스. 네. 오버헤드 패스 이후에 아, 힘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네. 올라갑니다. 더블 클러치 네. 성공하지 못했고 아유, 네. 엘리오프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창현의 뱅샷. 네. 아, 유현 선수가 좀 예, 골밑에서 좀 버텨줘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리바운드를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 들어갑니다. 네. 황주석 선수가 예, 팬이 많죠. 네. 네, 동아리 동구 상당히 오래한 선수고요. 네. 득점을 올리자마자 네, 이 그렇죠. 관중석에서 소리가 네. 함성 소리가 굉장히 크게 그렇죠, 터져 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벤치에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지금 나왔는데. 네. 자, 그래도 코트 위로 교체돼서 올라오자마자 기분 좋게 출발을 하는 그렇죠. 황주석. 네. 자, 바깥으로 길게 패스했습니다만. 자, 팀도 좀 분위기가 죽었죠. 그리고 네. 앞선 경 시간. 것 같은 짜임새는 보이지 않고요. 링 맞고 튀어오른 네. 공. 아, 유현 선수가 예. 공을 킵하는 기술이 좀 네, 많이 부족해 보이네요. 네. 황주석 골 밑에서 그렇죠. 외곽으로 뺐습니다. 네. 자신한테 아, 이번에도, 네. 아, 패스의 선택은 좋았는데 예. 네. 질이 좀 좋지 못했네요. 네. 왼쪽 45도 조금 멀었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 공격이 좀 억지로 좀 흘러간 부분이 있죠. 네. 네. 자, 경기가 좀 산만합니다. 네. 템포를 조율하고 그렇죠? 네. 있습니다. 정리해서 광주 예, 흑팀이 분명히 어떤 조직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자, 네. 이철현. 자, 이철현 선수가 또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철현 네. 스틱 네. 이후에 네. 직접 본인이 두 점 그렇죠? 만들어냈습니다. 네. 분명 광주 흑팀이 조직력적인 부분도 많이 좋았고요. 집중력까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있었는데 갑자기 좀 네. 갑자기 조금 그렇죠. 예, 무너지고 있는 예, 맞습니다.
광주 클레이고요. 예. 경기하다 보면 가장 지금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그냥 집중력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예, 서로 어떤 그 멘탈적인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자, 예. 어느새 점수는 동점이 그렇죠.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 어떤 그 페가수스의 어떤 예, 페가수스의 어떤 관록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예. 자, 예, 김태환 선수가 좀 부상을 당한 것 같죠?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양 팀 모두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작전 타임은 좋았고요. 네. 자, 자, 이 장면인데요. 아, 네. 네, 황준 선수가 딱 가렸네요. 네. 네. 앞에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얼굴 쪽을 네, 리바운드를 네, 머리 쪽을 부딪힌 것 같습니다. 컨택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 이제 황주석 선수가 득점을 한 이후에 환호를 그렇죠. 네. 황주석 선수의 이름을 외쳐 주셨던 팬분들의 모습도 보였고요. 네. 이 장면이었죠. 네. 아주 예, 그 유리한 미드레인지. 아, 이번에도 스틸 좋았죠. 네. 네. 스틸 네. 이후에 왼손으로 또 예,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김현중 트레이너죠? 네. 많은 팀을 했죠. 뭐 울산연대 모비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KT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최근에는 은퇴한 후에 스킬 트레이닝을 만들어서 지금 예. 열심히 후진을 좀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서창현 여기서 수비 네. 파울. 저 김찬호 선수의 파울이죠. 수비력이 상당히 좋아요. 예. 디펜스를 쉽게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은데 네. 예, 상당히 예, 그러니까 공격 선수들의 예, 어떤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하고 수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좀 예, 마지막 동작이 과했기 때문에 예, 파울이 됐고요. 자, 이렇게 2쿼터 남은 시간 6초입니다. 네. 자, 좀 득점이 저조하죠, 양팀 모두. 네, 네, 이제 2쿼터 클레이 팀의 그렇죠. 마지막 공격이 될 텐데요. 네. 오른쪽 45도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양팀의 2쿼터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현재 점수는 15-15. 많은 점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동점이죠. 네. 네. 마치 1쿼터가 끝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하지만 이 클레이 팀이 어느 정도 경기를 리드하다가 그렇죠. 조금씩 무너지면서 페가수스가 맞습니다. 또 동점을 결국에 네. 만들어냈거든요. 네. 어떤 움직임들은 좋았는데 어떤 열정이 부족했던 열정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득점을 만들지 못했고요. 뭐 페가수스는 반면에 어떤 그 득점 잘 안 됐지만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 계속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동점까지 도달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3쿼터에는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맨투맨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 스크린 플레이를 예, 해줘야만 예, 지금처럼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직접 예. 마무리 지었던 서창현 여기서 점퍼 예,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페가수스가 좀 수비가 좀, 예, 좀 헐거운 네, 느낌이 맞으면 그렇죠. 효과가 되게 예. 빠르더라고요. 자, 여기서 두 점 들어갑니다. 자, 확실히 지금 광주 흑이죠. 예, 이럴 때는 예, 맨투맨 디펜스에서 가장 특효는 어쨌든 첫 번째가 스크린 플레이입니다. 네. 아, 지금 먼 거리 석점. 그렇죠. 예, 이철현 선수 펴줘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리바운드를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 들어갑니다. 네. 황주석, 광주 예, 팀이 분명히 어떤 조직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자, 이철현. 네. 자, 이철현 선수가 또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의 3쿼터가 잠시 후에 출발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코트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현재 점수는 15-15 동점 상황. 그렇죠. 자, 어쨌든 그 흑의 패기가 14분 정도 좀 지배했었고요. 네. 이후에는 또 페가수스의 어떤 경험
관록들이 예, 경기에 나타나면서 결국 양 팀은 예, 균형을 이루고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자, 페가수스의 공격으로 3쿼터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철현. 이철현. 드립 좋았죠. 페인팅 공장 이후에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에, 헤지테이션 드립이 너무 좋았는데. 네. 네.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 네. 득점은 나오지 않았던 네. 김명수. 네. 양팀 모두 뭐 과정은 나쁘지 않았는데 마지막 선택이 좋지 못했죠. 네. 네. 황주석. 서창현에게 여기서 네. 두점 득점. 패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라운드 코트 상당히 좋았고요. 예, 두 선수의 어떤 그 호흡이 빛을 발하면서 예, 이 점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사실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페가수스는 어떤 체력적인 부분과 예, 기타 요인들을 감안해서 계속 지공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지금 클레이가 좀 말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클레이는 자신들이 가져가야 되는 어떤 경기 템포나 예, 공격에서의 운영들을 계속 좀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운패스 김명수. 김명수의 석점. 이철현. 이 오늘 페가수스 이철현 선수의 이 움직임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뭐 거의 지금 페가수스의 슈퍼에이스 역할을 담당해주고 네. 있죠. 네. 탑 쪽에서 먼 거리 석점. 리바운드는 따내지 못했던 네, 페가수스. 또 득점 흐름이 좀 양팀 모두 부진합니다. 네. 이렇게 찬스가 좀 잘 나고 있거든요. 네. 이호연의 그렇죠. 두 점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다. 오른쪽 45도. 네. 자, 양팀 모두 그렇죠. 네. 득점이 연결은 계속해서 그렇죠. 되지 않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레이 선수들이 좀 슈팅을 하는 상황에서 집중이 많이 부족해 보이죠? 네. 네.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신중하게 좀 슈팅을 시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등지는 관점. 그렇죠? 네, 또. 황주석에게. 황주석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광주 클레이 팀의 자 지금은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이었는데 그렇죠. 네. 네. 자, 페가수스의 네, 공격으로 페가수스의 이어지겠습니다. 공격, 예, 이어지죠. 어쨌든 페가수스는 뭐 황주석 선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공수에서 안정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미들레인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최진호 선수였죠. 이 점수가 득점으로 연결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조금 오랜만인 것 같은 맞습니다. 네.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파울이 있었고요. 네. 참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주 팀이 지금처럼 분위기를 가져갈 이유는 전혀 없죠. 네. 네. 어떤 예 뭐 그 연령적인 장점도 있고요. 네, 장점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좀 뭐 최근의 트렌드죠. 속공이나 올리패스 이런 부분들을 좀 최적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2쿼터 한 4분이 지나고부터는 어떤 그 페가수스의 어떤 그 지공 흐름을 지금 말려가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여기서 공격자 파울이 네. 네. 황주석 선수의 너무나 이타적인 마인드가 네. 이번에 약이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패스를 네, 넣어줬고요. 네. 네. 여기서 슛을 던졌어야 되는데, 예. 자, 지금 광주 흑이 계속 지금 슛이 지금 미스가 나고 있죠. 네. 자, 페가수스의 역습인데요. 네. 속도를 오히려 굉장히 죽이고 있네요. 그렇죠, 페가수스. 네. 자, 광주 클레이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준교 선수의 파울이고요. 자, 파울 장면이었는데 서창현 돌파 시도 본인이 직접 네. 두 점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작전 타임이 한 번쯤 필요한 시점이었죠. 지금 네. 지금 7분 예 지금 3분 4분 30초 동안 지금 클레이가 한 골도 만들지 못했거든요. 네. 네.
자, 어느샌가 6점 차로 그렇죠. 리드하고 있는 페가수스. 네. 그러니까 페가수스 득점으로 이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클레이가 지금 한 점도 만들지 못했거든요. 네. 뭐 슈팅에 있어서 집중력, 뭐 보시다시피 공격 횟수는 적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집중력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예, 지금 3쿼터에 한 점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3쿼터 남은 시간은 약 2분 30초. 6점 차. 하지만 이 클레이의 야투 성공률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서 지금 힘든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페가수스는 집중하는 그 모습들이 경기력으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그게 관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뭐 어떤 경험이나 열린 저 팀을 모두 감싸고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이 장면이 상당히 좋은 장면이었죠. 네. 황준수 선수가 저렇게 좀 이타적인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네, 상당히 네.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예, 팀을 아, 이 장면도 아, 좋았죠. 지금 네. 페이크 장면이 그렇죠. 상당히 예술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경기 좀 하이라이트 장면 중에 하나네요. 네. 이호연 그렇죠. 두 점 만들어. 그렇죠. 이호연 선수가 저런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저런 부분들이 엘리트 체육에서 엘리트 활동을 할 때는 쉽지 않았지만 뭐 동호연에서는. 훌륭한 지금 예, 신장만으로도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공격을 계속 좀 활용을 해줘야 합니다. 자, 왼쪽으로 길게 빼줬고요. 서창현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이철현 여기서 두 점 아, 들어갑니다. 네. 자, 이 페가수스가 좀 경기력이 살아나고 네. 있죠. 네. 지금 상당히 분위기를 그렇죠, 탄 모습인데요. 네. 예, 패스할 때와 그리고 어떤 돌파할 때 그리고 예, 상대방을 붙이고 예, 슈팅을 던지는 장면들이 예,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페가수스에서 이철현 선수가 슈퍼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서창현 선수의 움직임도 그렇죠. 굉장히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7번에 뭐 송상민 선수도 예, 지금 어쩌면 쉽지 않은 그 상황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자, 득점을 해줬고요. 자, 안쪽으로 강하게 패스해봤는데 네. 아쉽게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경훈 선수 손가락 쪽에 이제 부상을 당한 것 같았는데 그렇죠. 우선은 코트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철현 오른쪽에서 돌파 이후에 두 점 들어갑니다. 아, 좋죠. 페가수스가 네. 사실 1쿼터만 보면 아 페가수스가 상당히 좀 힘든 경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쿼터부터 자신의 흐름들로 지금 경기를 지금 바꿔냈고요. 결국엔 지금 8점 차까지 앞서가는 예, 그런 상황까지 연출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찬호 선수가 아니라 최진호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네. 자, 지금 클레이는 계속 이호연 선수를 활용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지금 페가수스는 더블팀까지 활용을 해서 예, 수비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인사이드 수비를. 자, 현재 경기를 치르고 있는 이 두 팀의 걱정은 현재 뛰고 있는 경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올라간다면 네. 결승전이 정말 빠르게 또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좀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양 팀의 자, 결승전 되면 결승전은 이제 결국 체력전입니다. 근데 네. 앞서 아우스 같은 경우는 먼저 결승전에 올라가 있는 아우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수 교체를 많이 하면서 결승전에 대비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두 팀 모두 지금 그럴 만큼 벤치 전력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결승전은 조금은 예, 걱정이 되네요. 네. 아, 여기서 최진호의 패스 미스. 헤어밴드와 이 수염이 인상적이었던 그렇죠. 최진호 선수. 어느 팀이 올라가도 결승전에 1기 쿼터에 좀 어느 팀이 흐름을 타지 못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또 결승전이 어쩌면 싱거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네. 시간 1초. 자, 이렇게 3쿼터도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페이스가 떨어졌고요. 네. 반면에 페가수스는 놀라울 정도로 조직력과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지금 7점 차 리드를 만들었죠. 이 클레이가 경기 초반 1쿼터에는 조금 리드를 하는가 싶었지만 그렇죠. 이 뒷심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페가수스가 굉장히 조직력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끌어올려서 현재 점수가 25대 18로 7점 차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4쿼터 마지막 승부처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렇죠.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어떤 그 젊음에 대한 부분들을 속공이나 얼려패스 그리고 또 기부행거나 패턴 플레이들이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살려내야만 이 분위기를 없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페가수스는 계속해서 어떤 지공을 중심으로 한 어떤 순간적인 패턴 게임들을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계속 가져가느냐가 오늘 경기에 또 승부의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4쿼터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서창현 돌파 시도. 도리 직접 두 점 넣었습니다. 그렇죠. 네. 작전 중 하나네요. 네. 이호연. 그렇죠. 양팀의 마지막 4쿼터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골 밑에서 이호연. 이호연 선수가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네. 분명히 강점을 지닐 수 있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페가수스의 또 2중 3중 수비에 막혀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철현 직접 돌파 시도. 황주석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클레이의 역습. 아, 드리블 좋지 않은데요. 네. 서창현. 서창현 선수가 직접 마무리. 네. 지금 양팀 선수 중에는 제일 돋보이죠. 네. 네, 어떤 돌파나 이철현 선수가 초반에 어떤 접전을 이끌었다면 게임에 좀 도망가게 해주는 역할은 지금 서창현 선수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서창현 선수가 또 반면에 클레이는 정말 같은 팀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전하고 후반전의 경기력이 좀 다르죠. 네. 네. 사실 8강 정도 상당히 인상적이게 경기를 운영을 했거든요. 예. 집중력도 좋았고요. 선수들의 어떤 공격에서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는데 후반전에는 정말 다른 팀같이 지금 경기력이 뚝 떨어졌습니다. 자, 페가수스는 이철현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 템포를 조율해주고 있고 그렇죠. 서창현 선수가 마무리를 짓는 모습. 자, 조금은 빠르게 경기를 운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네. 왼쪽 먼 거리 석점. 네, 그렇죠. 링마프트에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석점. 아, 네. 리바운드 따내는 페가수스 최진호. 조금 선수들이 좀 방심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동호회 계속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네. 어떤 부분에 뭐 전력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클레이가 한 6대4 정도로 좀 앞서는 경기가 될 것 같았는데 황주석. 네. 좋은 블락샷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4쿼터 이렇게 현재 4분 47초를 남긴 가운데 양팀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의 4쿼터 경기. 페가수스는 현재 이런 팀 분위기 자체를 끝까지 끌어올려야겠죠. 그렇죠. 예, 뭐 페가수스의 뭐 경기 운영의 키워드는 침착함입니다. 예. 네. 4분 40초 남았고 9점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의 어떤 공세에서도 기조를 잘 유지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송상민 선수가 그렇죠. 송상민 선수가 오늘 중요할 때 지금 두 방을 해줬죠. 네. 또 클레이는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클레이가 또 운까지 좀 안 따르고 있네요. 네. 그렇게도. 자, 4쿼터에 굉장히 힘든 경기를 그렇죠. 예. 펼치고 있는 두 팀이고요. 네, 3쿼터 어느 때인가부터 좀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서창현 역시나 여유 있게. 네, 게다가 이런 돌파들도 잘 내주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벤치에서도 지금 재밌는 거죠. 예. 이게 무슨 분위기라는 느낌을 들 정도로 벤치에서 선수들이 웃고 있습니다. 자, 패스 플레이가 조금 좋지 않은데. 그렇죠. 네. 자, 이런 플레이들은 그러니까 세밀한 움직임들은 클레이가 상당히 잘 짜져 있고 네. 선수들 간의 호흡은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 그 슈팅 동작까지 연결이 안 되면서
예, 득점이 지금 3, 4쿼터에 지금 단 3점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김태환 1구는 들어갔습니다. 자, 파울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그 지금 흙이 좀 정도로 경기 떨어진 거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확실히 좀 정신적인 부분으로 좀 짚어 해석이 되거든요. 네. 자, 2구까지 결국에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현재 점수는 31대 20. 페가수스가 11점 차 리드하고 있습니다.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전 타임이 종료된 이후에 양 팀이 파이팅을 외치고 다시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현재 남은 시간 4쿼터 남은 시간은 4분 3초. 자, 클레이가 이번에는 강하게 압박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왼쪽에서 서창현, 황주석 반패스. 아, 네. 최진호 약간 불안했습니다. 네, 불안했죠. 자, 어쨌든 클레이가 득점을 하면서 네. 이철현 두 점 득점. 아, 오늘 페가수스는 정말 중요할 때 계속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가는데요. 이번에도 네, 들어가지 않았고. 자, 이 페가수스는 분위기를 정말 완벽하게 탔습니다. 그렇죠. 서창현. 네. 코트를 아주 휘저고 다니고 있는데요. 경기 흐름이 뭐 말씀하신 대로 완벽히 지금 페가수스 분위기죠. 네. 예, 지금 뭐 다 딜레이 하고 있고요. 예, 그렇죠. 또 됐죠. 네. 이번에도 만들어냅니다. 자, 흑 선수들이 완전히 지금 예, 집중력이 완전히 좀 무너졌습니다. 자, 작전 타임이 있다면 예, 좀 예, 지금쯤 시도하는 게 좋겠죠. 예, 조금 더 돌파 시도 이후에 예, 황주석의 블락샷. 네. 오른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수비자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자, 지금 이 수비 장면을 보면 페가수스는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분위기를 그렇죠, 탄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황주석 몸놀림이 몸놀림이 예, 상당히 예, 발랄해졌죠. 네. 예, 그 어떤 관록적인 측면으로 예, 효율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경기를 이기고 나가니까 예, 상당히 지금 예,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수비까지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자, 자유투 준비하는 이경훈. 자, 1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거든요. 파울 장면이. 2구째. 이번에는 깔끔하게. 하지만 이 클레이의 야투는 운까지 따라주지 않으면서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패스가 조금 길었는데 네, 클레이의 역습. 빠르게 돌파 시도 이후에 페인트 동작. 네. 반대편 바라봤습니다. 아, 선수들이 네, 왼쪽 45도 석점. 링 맞고 튀어 올랐는데 황주석이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네. 테스미스. 리바운드까지 너무 좋았는데요. 자, 탑쪽에서 네, 석점. 서창현. 자, 여기서 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자, 이제는 좀 힘들어졌죠. 자, 네, 지금 아무래도 네,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렇죠, 절실한 네, 득점들이 모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2분이라는 시간에 네, 이 정도 점수를 네, 가까운 데 주는 게 좋겠죠. 자, 조금 먼 거리 송상민의 그렇죠, 네, 석점. 자, 이건 빨리 공격을 해야겠죠. 네, 네. 이제는 좀 3점으로 리지드로한 예, 공격을 좀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이번에도 황주석의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예, 황주석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겠죠. 예, 네, 어쩌면은, 오늘 교체돼서 네, 들어온 이후에 그렇죠, 정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페가수스는 예, 그 고진우 선수의 부상이 네, 전원 위복이 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이 장면까지 본다면 그렇죠. 페가수스는 공격에서는 이제 서창현과 이철현 선수가 그렇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수비에서는 예, 황지석 선수의 예, 네, 모습이 그렇죠. 예, 이호연 선수가 매치업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막아냈고요. 네. 그리고 예, 지금 몇 차례 리드만도 계속 걷어내면서 뭐 블록슛까지 좀 해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오늘 페가수스는 후반전에 지금 말씀하신 세 선수의 공수에서의 조화가 상당히 돋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철현 선수의 미들레인지까지. 자, 4쿼터 남은 시간 1분 48초. 그렇죠. 네. 자, 클레이는 정말 절체절명의 공격이죠. 이번 공격을 실패하면 뭐 지금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뭐 적지만 이번 공격을 마저 실패하면 예, 훨씬 더 네. 여기서 뱅크샷 들어가지 그렇죠, 않았고요. 골 밑에서 아 그렇죠. 바스켓 카운트. 자, 황주석 선수가 이제 왜 파울인지 모르겠다라는 제스처를 네. 또 보여줬고요. 그렇죠. 김태환 선수의 자유투. 김태환.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페가수스의 역습. 네. 자, 빨리 할 이유가 없죠. 네. 공격 시간을 다 쓰고, 네. 해도 지금 클레이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기 때문에, 네. 네. 최진호가 올라가 봤는데, 계속해서 페가수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어쨌든 승부는 확실하게 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장면이었거든요. 자, 다 제외를 하죠, 이제. 네. 자, 홍정모 선수가 네. 다시 들어왔고요. 자, 고진호 선수도 예, 다행히 부상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서창현 수비 가볍게 따돌린 이후에 그렇죠. 빨리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렇죠. 최진호. 네. 반대편 길게 그렇죠, 바라봤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네. 그렇죠. 또 공부 시간 다 쓰고 해야죠. 네. 네. 빨리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이철현 선수가 예, 잘하는 겁니다. 네. 이 경기 조율적인 부분에서 아, 네. 팀 내 에이스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이철현. 네. 그렇죠. 파울 없이 해야겠죠. 네. 예. 자,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그렇죠, 네. 아, 여기서 수비자 네. 파울. 그렇죠. 24번 고진우 선수의 그렇죠, 파울이었습니다. 네. 파울을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죠. 네. 네. 자, 4쿼터 남은 시간 그렇죠. 41초. 네. 여기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왼쪽에서 최진호. 네. 자, 굉장히 이제 뭐 남은 시간은 20초. 최진호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10초입니다. 현재 점수는 14점 차. 남은 시간 4초, 3초, 2초, 1초. 자,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양 팀의 4강전 경기였죠. 페가수스와 광주 클레이의 경기는 페가수스가 37대 23으로 결국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약간 예상밖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예, 페가수스가 무려 15점차, 14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서 좀 아웃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페가수스가 경기 초반 조금 힘들었는데 이 2쿼터를 지나갈수록 굉장히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면서 그렇죠. 네. 생각보다 큰 점수차로 결국에는 그렇죠, 네. 승리를 거뒀습니다. 페가수스의 관록이 예, 그 말씀드린 흑에 패기를 확실하게 엎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마지막 경기인 결승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팀들이 있었거든요. 창원까지. 네. 근데 작년분과 올해는 지금 광주에 흑이라는 팀이 상당히 멤버를 잘 갖추면서 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진우가 미들레인지. 자, 바깥에서 외곽에서 석점 네. 들어갑니다. 자,
조금은 예 게임을 위한 욕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2점 득점. 자 하이포스트리 공격은 뭐 지금까지 이어올 수가 없거든요. 네. 자 이번에 2점 득점. 그렇죠. 플레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바운드 패스 이후에 마무리 짓습니다. 홍정모 맨투맨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 스크린 플레이를 예 해줘야만 예, 지금처럼 공간이 만들어지고 아, 그렇습니다. 직접 예. 마무리 지었던 서창현 여기서 점퍼 예,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페가수가 좀 수비가 좀 예 좀 헐거운 네, 느낌이 맞으면 그렇죠. 효과가 되게 예. 빠르더라고요. 자 여기서 두 점 들어갑니다. 자 확실히 지금 광주 흑이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예 맨투맨 디펜스에서 가장 특효는 어쨌든 첫 번째가 스크린 플레이입니다. 네. 아 지금 먼 거리 석점. 그렇죠. 예, 2차전선 펴줘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리바운드를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네. 광주 예, 팀이 분명히 어떤 조직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자 네. 이철현. 자 이철현 선수가 또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황주석. 서창현에게 여기서 네. 2점 득점. 패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라운드에서 안정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미들렌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서창현 돌파 시도. 우리 직접 2점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네. 작전 중에 하나네요. 네. 이호연. 그렇죠. 2점 만들어. 그렇죠. 이호연 선수가 저런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이철현 여기서 2점 들어갑니다. 네. 자, 페가수스가 좀 경기력이 살아나고 네. 있죠. 네. 지금 상당히 분위기를 오른쪽에서 돌파 이후에 2점 네. 서창현. 서창현 선수가 직접 마무리. 네. 지금 양팀 선수 중에 제일 돋보이는 계속해서 지금의 어떤 공세에서도 기조를 잘 유지한다면. 분명히 예, 좋은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 송사 치고 있는 두 팀이고요. 네, 3쿼터 어느 때인가부터 좀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자, 서창현 네. 역시나 여유 있게 네, 약간 불안했습니다. 네, 불안했죠. 자, 어쨌든 클레이가 득점을 하면서 네. 이철현 2점 득점. 아 오늘 페가수스 이렇게 지금 페가수스 분위기죠. 네. 네, 지금 뭐 다 딜레이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또 됐죠. 네. 이번에도 만들어냅니다. 자, 흑 선수들이 완전히 지금 예. 이 경기 조율적인 부분에서 아, 네. 팀 내 에이스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이철현. 네. 팀들이 있었거든요. 창원까지. 네. 근데 작년분과 올해는 지금 광주에 예, 흑이라는 팀이 상당히 멤버를 잘 갖추면서 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진우가 미들레인지. 자 바깥에서 외곽에서 석점 네. 들어갑니다. 자 조금은 예, 게임을 위한 욕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2점 네. 득점. 자 하이포스트리 공격은 뭐 지금까지 이어올 수가 없거든요. 예. 자 이번에 2점 득점. 그렇죠. 플레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바운드 패스 이후에 마무리 짓습니다. 네. 홍정모 맨투맨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
스크린 플레이를 해줘야만 지금처럼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직접 마무리 지었던 서창현. 여기서 점퍼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페가수가 좀 수비가 좀 좀 헐거운 느낌이 맞으면 그렇죠. 효과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자, 여기서 두 점 들어갑니다. 자, 확실히 지금 광주 흑이 그렇죠. 이럴 때는 맨투맨 디펜스에서 가장 특효는 어쨌든 첫 번째가 스크린 플레이입니다. 자, 지금 먼 거리 속점. 그렇죠. 이철현 선수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리바운드를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광주 팀이 분명히 어떤 조직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자, 이철현. 자, 이철현 선수가 또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주석. 서창현에게 여기서 2점 득점. 패스가 완전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공수에서 안정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들레인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서창현 돌파 시도. 2점 득점만 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작전 중 하나네요. 이호연. 그렇죠. 2점만 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이호연 선수가 저런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이철현. 여기서 2점 들어갑니다. 자, 페가수스가 좀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죠. 지금 상당히 분위기를 오른쪽에서 돌파 이후에 2점. 서창현. 서창현 선수가 직접 마무리. 지금 양팀 선수 중에 제일 계속해서 지금의 어떤 공수에서도 기조를 잘 유지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송사 치고 있는 두 팀이고요. 3쿼터 어느 때인가부터 좀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자, 서창현 역시나 여유 있게 약간 불안했습니다. 불안했죠. 자, 어쨌든 클레이가 득점을 하면서 이철현 2점 득점. 아, 오늘 페가수스 이렇게 지금 페가수스 분위기죠. 지금 뭐 다 딜레이 하고 있고요. 이철현 그렇죠. 또 됐죠. 이번에도 만들어냅니다. 자, 흑 선수들이 완전히 지금 이 경기 조율적인 부분에서 팀 내 에이스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이철현. 팀들이 있었거든요 처음까지. 근데 작년분과 올해는 지금 광주에 흑이라는 팀이 상당히 멤버를 잘 갖추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진우가 미들레인지. 자, 바깥에서 외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자, 조금은 게임을 위한 욕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2점 득점. 자, 하이포스트리온 공격은 뭐 지금까지 이어올 수가 없거든요. 자, 이번에 2점 득점. 그렇죠. 플레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골밑에서 바운드 패스 이후에 마무리 짓습니다. 홍정모 맨투맨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 플레이를 해줘야만 지금처럼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직접 마무리 지었던 서창현. 여기서 점퍼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페가수스가 좀 수비가 좀 좀 헐거운 느낌이 맞으면 그렇죠. 효과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자, 여기서 2점 들어갑니다. 자, 확실히 지금 광주 흑이 그렇죠. 이럴 때는
맨투맨 디펜스에서 가장 특효는 어쨌든 첫 번째가 스크린 플레이입니다. 네. 아, 지금 먼 거리 석점. 그렇죠. 예, 2차전선 터져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리바운드를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네. 황주석 광주 예, 팀이 분명히 어떤 조직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자, 네. 이철현. 자, 이철현 선수가 또 활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황주석 서창현에게 여기서 네. 2점 득점. 패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라운드 공수에서 안정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미들레인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서창현 돌파 시도 본인이 직접 네. 2점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작전 중에 하나네요. 네. 이호연 그렇죠. 2점 만들어 그렇죠. 이호연 선수가 저런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이철현 여기서 2점 들어갑니다. 네. 자, 이 페가수스가 지금 경기력이 살아나고 네. 있죠. 네. 지금 상당히 분위기를 오른쪽에서 돌파 이후에 2점 네. 서창현. 서창현 선수가 직접 마무리. 네. 지금 양 팀 선수 중에 제일 돋보이. 네, 계속해서 지금의 어떤 공세에서도 기조를 잘 유지한다면 분명히 예, 좋은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 송사 치고 있는 두 팀이고요. 네, 3쿼터 어느 때인가부터 좀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자, 서창현 네. 역시나 여유 있게 네, 약간 불안했습니다. 불안했죠. 자, 어쨌든 클레이가 득점을 하면서 네. 이철현 2점 득점. 아, 오늘 페가수스 이렇게 지금 페가수스 분위기죠. 네. 예, 지금 뭐 다 딜레이 하고 있고요. 이 예, 그렇죠. 또 됐죠. 네. 이번에도 만들어냅니다. 자, 흑 선수들이 완전히 지금 예. 이 경기 조율적인 부분에서 아, 네. 팀 내 에이스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이철현. 네.